다음에는 공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것은 기업이죠. 그러니까 기업은 각 가격에서 얼마만큼의 아이스크림을 공급할 용의가 있는 그러한 그 표가 있다면, 그 표를 이 그림으로 옮긴다면 이와 같이 우상향하는 모양의 공급 곡선을 그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 가격에서 나는 이만큼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의향을 표현하고, 가격이 만약에 여기서 이걸로 올린다면 나는 공급량을 더 늘리겠다라는 그런 의사의 표현이죠. 역시 이렇게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급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해요. 물론 공급의 법칙에도 예외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상황에 따라서 공급의 법칙에도 예외가 있을 수는 있죠. 그렇다면 이 공급 곡선의 경우에도 공급 곡선 위의 운동과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것이 그 상품 자체의 가격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요인, 기술적 상황 혹은 경쟁의 정도 혹은 생산 요소의 가격 같은 여러 가지 요인들도 공급량에 영향을 주고, 이 다른 요인들의 변화가 오면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수요 곡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급 곡선 상의 운동과 공급 곡선의 이동을 구분해야 되겠죠. 공급 곡선 역시 우리가 탄력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공급량의 변화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면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면 가격의 변화 비율분의 공급량의 변화 비율로 잴 수가 있겠죠. 이 공급 곡선의 경우에도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공급의 탄력성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내가 아까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말한 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해야 되지만, 공급의 경우에는 뭐 수요의 경우와 달리서 가격 탄력성만 얘기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공급의 탄력성이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가격 탄력성이라는 의미라는 걸 알죠. 이 공급 곡선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이면 공급 탄력성이 제로예요. 0이에요. 왜냐? 가격이 아무리 위아래로 변해도 공급량이 여기서 변하지 않으니까. 반면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수평선일 경우에는 공급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죠. 한 가지 또 재미있는 사실은 공급 곡선의 경우에 공급 곡선이 원점에서 나오는 반직선의 경우, 그 공급 곡선의 기울기와 관계없이, 그리고 공급 곡선의 어느 점에서 재는지와 관계없이 공급의 탄력성은 항상 1이에요. 그게 좀 재미있는 현상이죠. 이 지금까지 논의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요점을 설명한다면, 이 수요 곡선은 각 가격에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수요 곡선을 달리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를 들면 이 가격에서 수요자가 이 가격에서 이만큼을 수요했다면,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만큼을 소비할 때 마지막 단위에서 이 소비자는 이만큼의 만족감을 얻는다는 그런 뜻이 돼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한 통의 값이 5,000원인데 이 사람이 20통을 샀다면 20통째 아이스크림에서 나오는 만족감의 크기가 5,000원인가 사는 것이지, 그 만족감의 크기가 5,000원보다 작으면 안 사죠. 그것보다 크면 더 많이 사고요. 그래서 우리는 수요 곡선의 높이를 그 상품이 주는 한계 편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공급 곡선의 경우에는 이렇게 각 가격에서 얼마만큼을 공급한다는 그런 의도를 표현하지만 이거를 뒤집어서 또 해석을 해보면 이 공급 곡선의 높이라는 것은 나는 최소한 이만큼의 가격을 받아야만 공급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했죠. 그러니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의 높이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업이 아이스크림을 최소한 이만큼의 가격을 받아야 이만큼을 공급하겠다라고 하는 배경을 보면 그 아이스크림을 그만큼 생산하는데 드는 비용과 연관을 갖는다는 걸 알죠. 비용이 얼마큼 드니까 최소한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완전 경쟁 시장을 가보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자세히 이해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여담이 있는데 지금 이공계 출신 학생들은 이 그림을 보고 경제학자들은 참 무식한 인종들이다라고 오해를 할지는 몰라요. 왜냐? 이 수요 곡선을 봤을 때 가격이 이걸로 주어지면 수요량이 이렇게 결정되니까 가격이 독립 변수고 수요량이 종속 변수 아니에요? 그런데 그림을 우리가 XY축에서 여기다가 Y를 긋고 여기다 독립변수 X를 긋으면 무식한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거꾸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경제학자들이 그게 미련하진 않아요. 알고도 일부러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그림을 처음 그린 사람이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에요. 경제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마샬은 수학을 무지매 잘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학 다닐 때 수학 그 알바를 해가지고 용돈을 벌었죠.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 쓴 경제학 책에 수학을 안 쓰기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수학은 다 뒤쪽으로 밀어놓고 본문에는 수학을 안 써요. 사실은 내가 책을 쓸 때도 그 알프레드 마샬 선생의 유지를 본받아서 나도 수학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수학을 너무 안 쓴다라는 평가를 하죠. 근데 수학이 필요 없으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알프레드 마샬은 이 수요 곡선을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 어떤 상품의 양이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최대한 지불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금액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상품의 양이 주어진 것이고 최대한 지불할 용이가 있는 금액이 종속 변수이기 때문에 이 Q가 수평축이고 P가 수직축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수요 곡선을 왜 내가 아까와 같은 방식을 설명했느냐. 그거는 알프레드 마샬 뒤에 나온 레온 왈라스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경제학자의 논리에 따르면 지금 우리가 보는 논리예요. 가격이 주어졌을 때 수요량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림은 마샬 그림을 쓰고 논리는 왈라스의 논리를 따르니까 이렇게 괴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뭐 별로 문제될 바는 없죠.